비교해서 다시 보여드렸고, 왜 그렇게 위에 파우더 부분이 다른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다시 촬영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서 크림 머커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크림을 붓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만드는 법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럼 간단하게 레시피는 그쪽 영상 다시 찾아보시면 되시고 제가 링크는 걸어줄게요. 오늘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컵을 준비해 주시고 먼저 샷을 부어 줍니다. 그리고 스팀 우유. 우유는 최대한 거품 없게. 레시피는 거기 크림 모카는 이렇게 드세요.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 파우더를 뿌려 줍니다. 뿌려 준 다음에 크림을 부어줍니다. 자, 이제 크림을 부어줄게요. 가운데로 해서, 손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동그랗게 되면서 이렇게 가위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에이스빈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머그잔에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잔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비해서 조금 더 깊고, 우유 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런 데다가 하실 때는 어떻게 할지 일단 시범삼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카샷을 넣어주시고, 똑같이 스팀 우유 넣어줍니다. 크림을 가운데로 해서 부어줄게요. 이렇게 좀 높으면 크림이 많이 넓게 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럴 때는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해볼까요? 그때처럼. 다시 파우더 한번 뿌려주고.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하시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잔에 해주니까 예쁜 원형 모양이 위에 나왔고, 이렇게 제가 조금 깊은 테이크아웃 잔 쓰니까 제가 영상 처음에 올려드린 것처럼 모양이 나오지 않고, 이게 모양이 사이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크림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대로 하니까 되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파우더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가까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대체적으로 모양은 다잘 나왔는데, 요 아이는 파우더 부분이 매끈하고, 요 아이는 파우더 부분의 질감이 살아있죠? 그 이유가, 이거는 제가 크림을 한 번에 부어줬기 때문에, 스팀 밀크의 온도 때문에 파우더가 녹아서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잔이 깊어서 크림이 너무 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크림을 한번더 덮어줬기 때문에, 크림의 온도가 뜨겁지 않아서, 파우더가 녹지 않아서 이렇게 질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이 원하시는 대로 낼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깊은 잔을 해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더라. 하지만 이런 모양을 만드시려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다시 촬영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한번 보시면은 모양은 다 나쁘지 않습니다. 둘다 따뜻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런 모양 내시고 싶은 분들은 잔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에 만드는 방법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다시 하고 싶었고, 이거랑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깊은 잔을 할때 했던 방법 이렇게 비교해서 다시 보여드렸고, 왜 그렇게 위에 파우더 부분이 다른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